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별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모세야, 모세야,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분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전혀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저들을 진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들하고 끝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하고는 동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을 택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후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그들을 40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 산에 오르셔서 십계명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겠다는 이러한 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놓고 이제 그 시내에서 40일 동안 그 모세와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만들어 가고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고단세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자기들이 인도해줘 출애굽시켜주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먹여주신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 하면서 거기를 섬기고 절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의 지 가라.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바이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결별을 선언해 버리시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슬픔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넋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같이 자포자기해서 손에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몸을 씻을 줄도 모르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입만 뜩 벌리고 앉아서 이제 모든 거 끝장났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결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잘못으로 우상숭배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 무궁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다시 품어줄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서는 그 한 번의 실수도 진멸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결별선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말고 또한 그 속에서 흘러나가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들이 비록 한 번 실수는 했을지라도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정말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내 마음을 돌이킬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지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식간이라도 다 진멸할 수 있지만 단장품을 제하라. 여기서 단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잔재물들. 그러면 그 우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그 우상은 매매 갈아가지고 물 타가지고 마시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아직 잔재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들의 어떤 그 액세서리에서 뭐 우상의 표시를 해놨다든가 뭐 또 혹은 뭐 자기가 어떤 목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우상 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지 진멸할지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공의로운 마음으로서는 진멸하시지만 사랑의 마음으로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있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데살로니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위대한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의 잔재들을 다 없애버렸을까요? 안 없애버렸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상의 잔재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결단하기는 굉장히 편해지셨습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패역하고 우상에 찌들어 그거를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우상의 잔재들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의 잔재를 제거하라. 김유신이요. 젊은 시절 절세 미인이 있다는 그 술집에 빠져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에 들락거렸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부모님이 아시고 당장 그걸 끊어라 끊어라. 그래서 김유신은 당장 그것을 끊고 무술과 황문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무술을 연마하고 지친 몸으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꼬박꼬박 조는 사이에 그 말이 자기가 늘 가던 그 술집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내려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너가 나의 결심을 거슬리는 것이냐 하면서 칼을 빼어들고 말의 모간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말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요 말은요 비쌌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무술 연마할 때 무술에서 할 때 타고 다니던 그 사랑하는 말의 모간지를 칼로 그만 그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귀한 장군, 신라의 장군 그리고 신라의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앞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그들의 우상들을 문화로 여기고 받아들여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력에 두려움을 느껴서 저쪽 지역은 내가 침범 못하겠다 하면서 그런 잔재적인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물리쳐라고 했는데 네가 나가기만 하면 이기겠다 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가지도 않고 두려움을 떨다가 잔재들을 남겨뒀다가 그 잔재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처단하지 못하면 항상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대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의 잔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첫째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대주의. 아니 사람들 말을 이래 들어보고 교회 생활해서 이래 생활해보 아니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한테 가서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성도 가서한테 들으면은 저 성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걸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 번은 도박장에 갔더니 내가 간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알던 저쪽 교회 장로님께서 도박장에 들어오셨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도박장에 갔더니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교회 권사님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집사인데. 아니, 저기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는데, 나는 오는 게 죄책감이 안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도박장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오늘도 이 시간 나왔을 때에 사람 보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왔다면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진다. 아니 목사님 난 집사고 어쨌든 장로님은 노름장에 갔다 와 봤어요. 나는요 집사래 가지고 나는 가도 괜찮지 않나요? 사람 보고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결정되어야지. 그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도락장에 갔다면은 나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면은 나도 지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어떤 삶이 만연하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적 우상, 영적인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요, 그 시대가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이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바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상대주의를 가지고서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저 사람 말이 맞다니까요. 이 마귀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는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주의. 둘째는요, 인본주의가 이거는 극심한 우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과 척도가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기 때문이라? 인간에게 두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 교회를 결정하고 이사를 가고 또 어디 여행을 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다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누구 중심이요? 자식들 중심으로 가요. 자식들. 미국에도 오신 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면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언제부턴가 인간 중심이 돼버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모여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이민사회에 와보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우리도 뭔가 의지해야 될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계속 말씀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신은 신이 아니라고 여호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스스로 계셨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신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 탐욕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만들어내요. 욕심은 집착을 만들어요. 탐욕은 골로새서 보면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집착은요, 또한 중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중독 중에 많이 걸려요. 먹는 거 중독. 먹을 것만 나타나면은요, 네가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그거 먹자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먹이. 돈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서 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전에 뉴스 한번. 왜, 그러니까 목격자가 보니까는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서 그 높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뉴스에 나왔어요. 탐욕주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세의 필요만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 외형지상주의, 물량주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어도요, 그는요 말하기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저 음식, 왕의 진미를 알지라도 저 우상에게 바쳐지고 드려진 저 왕의 진미는 내가 결단코 먹지 않겠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즘 탐욕주의자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먹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돈 벌고 먹고 성공하는 거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은요, 이 뒷주머니에도 없어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가슴에 품더니 안주머니에 여더니 바깥주머니에 여더니 뒷주머니에 여더니 어디 간지 없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중독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뭐 없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번영과 오직 먹는 것과 돈과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믿으시냐고요? 하나님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오직 내 사상은 탐욕뿐이에요. 집착하고 중독되고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되는 거는 이런 시대에 탐욕의 시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라 그래고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려놨습니다. 맞지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맞지요? 그때에 모세가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한 행위가 있어요.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다니. 무슨 처소를 만들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까요? 아직 안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직까지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만 시내산에서 얘기해 주셨고 십계명의 두 돌판 들려서 그 정도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는 그 찰나예요. 제사의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죠. 아직까지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직 뭔가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진영 밖에다가 진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진영 밖에다가 임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장막? 임시 장막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사 규정과 성막이 안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임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회막. 회막이라고 처음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게.
그리고 이 임시 장막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임시 장막인 회막을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특별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진영에서 장막문 앞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요. 그 앞에 딱 기둥처럼 딱 버티게 되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 친구한테만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라니. 하나님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한테만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회막을 임시 장막 회막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은 청년 여호수아에게 그곳에서 관리하라고 계속 맡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돼요. 루터가 한 번은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자기 집 개가 바로 밑으로 쫄래기 따라오더니 빵 하나 주세요. 멍멍멍 빵 하나 주세요 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빵을 불태울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개야 저리 가라 이럴 수는 없고요. 개가요 먹을 거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멍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주인님 멍멍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주인님 얼굴 봤다가 계속 빵을 보는 거예요. 저 빵 주인님 하나만 빵 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때 루터가요 이 개를 보고는 그 개의 현상을 보고는 당장 식탁에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도 이 개처럼 개가 빵을 시선을 뚫어져라고 집중해서 보듯이 나도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엎어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목사님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떡이 있어야 살지요. 맞습니까? 마귀가 유혹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오늘날요 우리로 하여금요 얼마나 많은 이 상대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 줄 아세요? 아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리인 거예요? 뭐가 진리란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탐욕주의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우상의 잔재를 다 제거하라. 내가 그러면 혹시 너를 돌이켜 너와 함께하여 주는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 알겠느냐는 게 이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1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들이 좀 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기도 처소, 우리 교회 같이 기도 처소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 텅텅 비었는데 잘 노는 사람은 없고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할 환경이 안 돼가지고 환경이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딴 데 가가지고 자꾸만 친구처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하되 오늘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 진짜 다 새겨보면서 보고 싶었지만은 특별히 이 13절 말씀이 완전히 꼽혀버렸습니다. 13절 말씀이 다 좋은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는데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얼마나 많은 학식과 경험을 쌓고 이런 모세가요 주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내 자신이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만이 갈구예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 나는 여태껏 살아서 나이도 많이 먹고 많이 배웠지만 경험도 많지만 광야 생활 40년 왕궁 생활 40년에 저는 못하는 것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요 생각을 했는데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심령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처럼 기도해야 해요. 주님 난 내가 갈 길을 잘 알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잘 알 수 없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밝혀 보여주세요. 저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우둔해서 알지 못해요. 주여 살아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죄일 뿐이지요. 주님 이런 모세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여신 모세보다 더 위대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모세보다 더 나은 광야 생활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내가 다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 모세처럼 진실한 기도들이 터져나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니 나 은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은총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예? 집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게 하시고 맞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들이 모세처럼 일어나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 안에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얼굴은 보여주면 죽으니까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뒤등이 등을 보여주셨다는데 이 등이 하나님의 본체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때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세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커다란 유리봉을 하나 구해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호두를 많이 사다 놓고는 호두를 저 안에다가 여야 되겠어. 호두를 넣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는데, 이야, 나중에 보니까 큰 병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도 마했다 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말이에요. 그 기도 마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저 병에 들어있는 호두를 한번 깨보라.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하나 깨고 둘 깨고 있는데 안에 호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의 내용은 없고 다 기도의 형식뿐이구나.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이고 그것이 저 하늘나라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별해버리겠대요. 나 너와 함께 안 하겠다고. 근데 너의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라.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구하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우상들을 접하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침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우상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처소,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들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